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전 이번에 이 광복절을 거치면서 또 지역에 그리고 평소에도 아는 많은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또 뭐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던 분들도 많이 뵙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평소에 보신 본인들이 보수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러냐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인데, 대체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왜, 대체 1년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국경일인 이 광복절을 두 갈래로 쪼개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저한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보수다, 스스로 나는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은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법무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립기념관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차상에 국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청할 때그 내용들, 저분의 행적, 저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셨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제청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용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책임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로 또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이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넘겨보시죠. 우리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법무장관님, 독립기념관이 국민들 성금 492억 원이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시죠? 알고 계세요? 독립기념관에 예.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돈 성금 내신 기억 있으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걸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립기념관장은 PPT 좀 넘겨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친일파라고 인정했던 백선엽 씨에 대해서 옹호하고 단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친일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스스로 소신을 밝히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 첫 일성이 더 많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이 문제를 잘 알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일 이분법을 넘어가야 된다. 혹시나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게 타당합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정관 대답해 보세요. 네, 이 독립기념관장을 선정하게 된 것은 짧게 대답해 보시죠. 네,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수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님이 해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왜냐?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당장 사퇴해야 되고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청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저는 당장 저 기념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퇴해야 되고 누구야? 왜 우리 그래?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뭐 하는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권익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방금 권익위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병덕 의원님께서 회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김 국장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신 박종윤 부위원장 이런 분들 과거 인수위 경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회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때 정승윤 부위원장이 법적 충돌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던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보시는 바처럼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조사 직무를 회피할 것이다. 나에게 재촉 사유는 없지만 중압감 때문에 다른 조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스스로 회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들이 심지어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회피를 하신 바가 여러 차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민간 분야 활동 업무 내역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력을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활동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왜 안 넣으셨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과거의 비례와 너무 다른 지금의 태도 이번에도 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루게 된 바로 그 배경이 위원장님과 정승윤 씨 마무리해 주세요. 뒤에 계신 박정민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바로 사퇴하십시오.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 저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동료 의원님 질의 중에 우리 의원님들 뭐 고함을 지르고 또 행정부에서 온 직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행위는 우리 의원들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